네,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셀럽부터 만나보시죠. 미국 증시가 연말 랠리에 이어서 내년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거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망이었는데요. Profit Growth, 이익의 성장이 S&P 500 지수가 2021년에 선전했던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이익 성장에 Drive Gains, 2022년에도 S&P 500의 수익률을 견인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데이비드 코스틴은 내년 말까지 S&P 500이 5,100포인트까지 오를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는 현재 수치에 비해서 9%나 오른 지수입니다. 이 외에도 연말 랠리를 계속해서 펼칠 거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월가의 시각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들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는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의 이야기인데 네.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16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데이비드 코스틴이 네. 2100 돌파할 때 최초로 이 분석을 내서 굉장히 저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요번에 보니까 이런 발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테이퍼링이 가면은 이 굉장히 긴축 발작이 있을 줄 아는데 안도 랠리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 소매 판매 지수까지들 얹혀서 보면은 이건 산타 랠리를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인프레고 뭐고 지금 뭐 이제 소비자들이 돈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인프레 있을 때는요 초기에는 돈을 먼저 씁니다. 왜냐면 인프레가 계속되면 나중에 더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미리 사고. 그 이 산타랠리까지 안도랠리에서 산타랠리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이 데이비드 코스틴의 항상 그 이 분석하는 기준점은 뭐냐면요 퍼예요. 그래서 퍼가 지금 그러니까 선행 지수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12개월 선행 지수를 이제 먼저 보는데 지금이 21배입니다. 근데 지난 10년간 한 10배 정도가 평균이었거든요. 이 선행 지수가 높은 거에 지금 네. 근거를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인플레 경제 심리가 있더라도 기업 이윤은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미국의 상위 종목들, 상위 시총 종목들을 보면요. 네. 사실 공급망 대란에 영향을 받는 게 28%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60%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지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걱정이 되죠. 반도체나 자동차 실적 하향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우리는 빠지고 미국은 계속적으로 랠리를 갈 수 있는 데서 네. 5천 수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 증시에는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퀄컴이 애플에서 탈피해서 성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 이야기 들어보겠는데요. This company, 이 회사, 즉 퀄컴은요, 더 이상 define, 정의할 수 없습니다. A single market, 단일 시장과 단일 고객으로 정의할 수 없는 회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죠. 그러면서 entire chip business, 전체 칩 사업이요, 2024년까지 최소한 12% 성장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때 심지어 애플향 실적, 애플향 매출이 declines, 줄어들더라도 말입니다. low single digit percent, 낮은 한 자릿수 대 퍼센트까지 이 애플향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이 같은 고실적 성장세는 이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뉴욕의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을 했는데요. 이런 CEO의 발언이 나온 이후로 주가가 7%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자세한 퀄컴과 애플의 이야기 역시 스튜디오에서 전해주세요. 네, 자 다음 퀄컴 이야기인데 퀄컴이 정말 이제 애플 없이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애플하고 삐진 이유가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예, TSMC 때문에 그렇습니다. TSMC가 이제 퀄컴 니네 이제 안 하고 애플하고 이제 동맹을 맺게 되고요. 직접.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 AMD 그다음에 퀄컴이 동맹을 해서 지금 두 개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강민정 캐스터의 촉이 얼마나 좋냐면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 다시 한번 내일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만날 겁니다. 아, 예. 네, 지금 만나서 지금 현지 미팅을 해서 이제 뭐 안정적인 수급들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왜 삐졌냐면 TSMC가 지금 모든 이 사용처에다가 20% 30% 지금 그쵸? 가격 올렸잖아요. 올리겠다고 했죠. 애플에는 2% 3% 하면서 아. 딱 지금 짝짝꿍이 고 대결 구도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게 지금 표현이 싱글 마켓, 싱글 엔드 그거 커스터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자기네들이 폭을 넓히고 가고 지금 뭐 3나노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하고 TSMC 뿐이니까 이 부분들이 분명히 조금 좋은 방향으로 뭐 이재용 부회장의 회담까지 겹치면은 재미난 얘기들이 내일 나올 것 같고요. 네. 뭐 어차피 이거는 늘어나는 지금 시장에서의 지금 뭐 주력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퀄컴 CEO가 얘기한 것처럼 최소 12% 성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과연 크리스티아노 아몬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만약에 내일 나온다면 강미정 캐스터가 또 준비해 주겠죠. 네, 네 좋습니다. 기적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마지막 셀럽은 이 테슬라 관련 셀럽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매도했던 게 세금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는 옵션 주식이 아니라 기존 주식을 팔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스 아담스라는 회계 컨설팅 회사의 파트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It wouldn't make sense. 말이 안 됩니다. Tax perspective, 세금적인 관점에서요. 일론 머스크가 이 옵션 세금으로 주식의 수익금을 사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역시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전해 들어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일론 머스크 이야기인데 일단 오늘 테슬라 주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렇죠. 뭐 사실 일론 머스크가 세금을 내는 게 뭐 엄청난 천문학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네. 뭐 굳이 이걸 회피하겠냐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거 왜 자꾸 파는 걸까요? 일단 세금 추정액이 150억 달러입니다. 근데 뭐 자기 전체 재산에 비하면 뭐 크게 지금 뭐 그렇게 하는데 세금 내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네. 근데 사실 지금 월급을 안 받아요. 일론 그렇죠. 머스크 회사에서 네. 그래서 주식 담보 대출로 생활을 한다고 이제 표면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미난 현상은 뭐냐면 지금 팔 때 보면 93만 주, 93만 주, 4, 5천 뭐 이렇게 파는데요. 네. 딱 1%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팔면. 아.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뭔가 지금 알고 있어요. 이 소위 말하는 방정식의 내용을. 그래서 뭐 총을 보면은 지금 636만 주를 팔았는데 그럼 이제 총액이 이제 69억 달러입니다. 그러면은 요즘 뭐 한 천만 주 이제 더 팔면은 뭐 10%까지는 안 하더라도 뭐 600만 주만 더 팔더라도 네. 그러면 이제 150억 달러는 지금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천만 주까지 추가로 팔 10% 다 안 팔더라도 충분히 지금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의 큰 모습은 이 돈이 어디로 갈 거냐죠. 그렇죠. 나머지 돈은 그렇다면 지금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할 것이라는 것이 사실 행간에서 좀 읽히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2,286만 주 지금 스타옵션 내년 8월달에 하는데 분명히 이런 공익적이고 회사의 발전에 대해서 이 돈을 쓴다는 이유로 해서 한번 이 세금 문제를 한 번 더 조롱화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의 지금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테슬라의 이야기,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파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한번 일단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최영웅과 함께 셀러본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시간 늦게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